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먹을 것은 콩나물을 넣은 라면과 전주 진김치의 특 매운맛, 제일 매운맛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땡초가 없어서 캡사이신 가루를 넣었어요. 요거는 겉절이고 요거는 포기김치입니다. 주말엔 혼술이죠. 짠. 맛은 겉절이나 배추김치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짠. 그래도 식감은 배추 포기김치가 더 좋다고 해야 될까요? 맛에서는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.
꽤 커. 뭔가 스키야키처럼 면을 넣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. 밥을 말할까? 밥을 가져왔습니다. 지금 아침이라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목이 자꾸 막 메이네요. 햇반 돌렸어요. 가마백미 햇반. 국물도 다시 뜨겁게 데웠어요. 굿. 짠.
잘렸네. 짠. 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세요? 저는 귀신을 안 믿거든요. 근데 요즘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다가 귀신 흉가를 가고 막 그러는 유튜버분이신데 귀신이 막 얘기하는 거를 녹음기 같은 걸로 막 녹음하거든요. 그걸 보니까 진짜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, 전 아직도 안 믿어요. 그냥, 그리고, 혹시 있더라도, 귀신은, 저희 곁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를 괴롭히지도 않고, 무섭게 하지도 않고. 저는 원래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걸 어제 보는데 저도 모르게 무섭더라고요. 원래 귀신 안 무서워하는데. 이게 매워요. 이거는 매콤, 맛있게 맵고, 이거는 캡사이신 가루 넣어서 매워요. 배불러온다. 위가 정말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.
여러분, 토요일, 주말, 일요일, 주말 잘 보내시고, 짠, 막짠, 행복하세요.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